안녕하세요. 허브 경제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규 이사진 선임한 휴마시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부 갈등은 여전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죠. 미래ING 경영진이 대거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부 주주 반대로 사업 목적 변경 등 전광 변경 좀 부결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뭐 새로운 주인들 또는 기존에 있던 소액 주주들 대립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느낌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러면 이제 뭐 진단키트 팔리는 그 속도라든지 하면 팔리는 양도 줄어들고, 매출 줄어들고, 뭐 주인은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소액 주주들과의 뭐 사이는 관계는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총회에서도 임시 주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뭔가 뭐 하려고 하면은 소액 주주들이 뭉쳐가지고 반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도 슈팅, 불꽃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고자 우리가 이 라인 구간에서 한번더 들어가 봤죠. 여기서 정리, 들어와서 여기서 정리하고, 정리 못 하셨던 분들은 밀렸을 때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좀 본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저점의 추세선, 이 검은색 선이죠. 이 검은색 선을 완벽하게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면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밀리면 또다시 여기까지 밀려서 여기서 지지 후에 또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이 연속성을 갖고 나와줬다라고 하면 좋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기 조금 더 편했겠죠. 왜냐면은 패턴이 일관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면 떨어지고 여기 오면 반등 나온다라는 그 패턴을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중간에 어느 정도의 변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2차 매수해 갖고 반등 나올 때이 구간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17,000원 언저리 구간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 17,000 이상으로 가고 요 검은색 선까지를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라인에서 일단 패턴의 변화가 살짝 나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가지고 여기까지 모험을 하기보다는 요 언저리에서 좀 저항을 하자. 저항을 받을 때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혹시라도 조정을 조금 더 길게 받으면은 이 검은색 선도 또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때 반등 나오면 이 검은색 선이나 아니면 요 17,000 언저리 근처나 동일한 선상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마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마시스는 지금 당장에 긍정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슈들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이 위치, 이 저점의 추세선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우리가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가 리바운딩 나올 때 약간의 수익을 챙겨서 나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후자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조금 계속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많기는 많아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뭐가 있냐면은, 소액 주주들과 회사 주주들과의 뭐 이렇게 대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영권을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좀 많이 필요할 건데, 그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이라고 했을 때그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너도나도 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수혜를 받는 건데, 일단 휴머시스는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일단 기타 금야, 뭐 기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웬 창구를 통해 갖고 꾸준히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지분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겠죠. 결국은 이 의도라는 것은 결과가 나왔을 때 또는 그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을 때, 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외인들의 매수 물량, 기타 법인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정도는 추측을 할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분 경쟁을 위해서 누군가가 소액의 매수를 꾸준하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언저리 근처에서 우리가 차트의 흐름,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만 놓고 우리는 좀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채널 추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고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주도주를 받긴 받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활용할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죠? 주도주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 무료 체험 쪽에서 나가는 무료 종목 역시도 주도주 개념의 종목들이 나갑니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같이 매수 매도해 보시고 경험도 가져가 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돈을 버는지 그것도 알아가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같이 매매하는 동안에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매매하고 이런 수익률도 챙겨가고 주도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도 배워가시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